네, 달라진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또 대응 전략 세워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어제도 시장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종목들은 뭐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하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도 뭐 빠르게 상승해서 지금 2,34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으로 지수가 강하게 올려지고 있고 코스닥은 또 2차전지의 힘으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관련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방산업체들이 오늘 대부분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2차전지 반도체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의 느낌처럼 보여집니다. 보합권 내지는 약보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다소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AI 이쪽 섹터주들이 좀 강하게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소비주주도 일정 부분 소폭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모처럼 올라온 게좀 눈에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지수 견인력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반도체 쪽, 그리고 기판 쪽의 강세 움직임, IT 섹터 내에서, 이런 종목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소부장 섹터도 반등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셀업체들까지 전체적으로 기술주 반등 채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등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바닥이 나온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2,4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400선이 붕괴되면서 더 추가 하락하면 2,350에서 2,3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2,400대에서 커버가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대형주들의 힘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에 기대하는 컨센서스 충족시킨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LG전자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것처럼 일단 10월 달에 실적에 대한 반응이 계속 종목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또 이제 4분기부터 DDR5 쪽에 공급 늘리겠다. 증가시키는 그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기판 관련주들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던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비롯해서 기판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텍도 추가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HBM 관련주들도 다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주들, 전공정 장비주들도 강세고요. 어제 후반에 호재가 나왔었던 솔브레인도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테슬라도 연이어서 강세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기대감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효과 최근에 D램 반등과 맞춰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효과 생기면서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2차전지주들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지수 견인되고 있습니다. 지수 뺄 때도 2차전지, 지수 올릴 때도 2차전지라는 점 고려해본다라면은 일단 지금 지수를 일단 살려내야 되는 입장에서 2차전지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 등에서 대부분의 대형 2차전지 섹터주들도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음극재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박 쪽들도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그룹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낙폭과 대비한 기술적인 반등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강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반등 이후에 확실히 좀 시장이 돌아서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일정 부분 순환배정인 측면으로 종목별로 좀 이어진다 생각하시고 종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럴 때 반등 나왔을 때 손실 구간에 여전히 있더라도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세요?
일단 내가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인가, 그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들의 실적은 또 어떠한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일단 2450에서 살짝 막히는 구간이 있고요. 그걸 뚫어내도 2500에서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지수 관련주들은 요 마디마디 지수 저항대에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전략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 같은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쉴 때 약간 룸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을 같은 주도 섹터 안에서 찾는 전략도 필요하겠고, 기존 주도주들은 지수 저항대 마디마디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화 여부를 좀 챙겨서 단기 대응과 뭐 다시 재매수 이런 부분들을 좀 병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AI와 로봇의 반등입니다. 로봇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반가운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쪽, 그리고 뭐 칩이라든지 AI 전반으로 오늘장에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좀 낙폭이 과대한 상태였었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 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관련한 뉴스들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이 오늘도 강하게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플루토 외에도 인공지능류들 많이 올랐죠. 오늘 솔트룩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칩셋미디어라든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칩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한 로봇도 지금 이제 또 국내에서 오늘부터 또 이제 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AI, 로봇 다 연결되면서 기술적인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계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과 뭐 이슈, 뉴스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좀 결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추세가 강하지 못한 종목들이라면은 기술적인 반등, 21선 부근 이 정도를 최대한 조금 활용하는 전략이 단기적인 필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인다라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발 금리 인상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 때문에 연준도 고민이 깊은 상태 속에서 미 국채 금리 빠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도 지금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외국인들도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된다라는 점 좀 기대해 본다라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쪽으로 일정 부분 시장에 좀 수급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신재생 에너지의 반등입니다. 오늘 태양광 풍력 정말 오랜만에 시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이쪽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 정말 간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죠. 지금 CS 윈드도 그렇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모두 다 정말 바닥에서 오늘 처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해외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그 모멘텀도 또 이어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향이 좀 강합니다만은 수급을 보면은 뭐 그동안 좀 하락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 외국인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점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뭐 OCIPO 포함해서 대부분 풍력, 태양광 쪽들 강한 흐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 유가 강세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관련 주들 강세와 함께 낙폭과대 인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해당 관련 주들도 일단 추세가 좀 망가진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좀 기술적으로 한 20에서 부근까지 단기만 좀 노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그 가격대에 들어간다라면은 뭐 기술적인 저항대를 좀 염두에 두시는 트레이딩 전략 내지는 재매수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좀 수급의 완급을 좀 조절하시는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들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고 장기 소외되었던 만큼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오늘 살짝 조정받고 덜 오른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어제까지 강하게 올랐던 만큼 살짝 눌림목이다. 오히려 저는 계속 기회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계속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시장 순환매를 좀 잘 따라가시면서 매매하시고 나머지 낙폭과 대주들은 좀 트레이딩 앤 뭐 매도하고 재매수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았다가 또 길게 잡았다가 종목별로는 조금은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